컬러플랫폼이라는 것은 블록체인의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는 블록체인계의 애플을 지향하겠다 이런 슬로건으로 새로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CEO면서 CCA라고 제가 타이틀을 만들어봤는데요. 칩 컨셉 아키텍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과거 한 20년 가까이 한 15개 이상의 기업을 창업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팍스넷이고 또 하나 핑거라고 하는 핀테크 회사를 한 20년 전에 했었고요. 작년 5월 달에 국내에서 최초로 ICO를 했습니다. 보스코인 제가 창업자고 블록체인 OS 창업자고 지금은 이제 최혜준 대표를 비롯한 그 임직원들이 잘 하고 계시고 저는 그 다음 세계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을 만들어 보고자 새로운 칼라 프로젝트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이더리움 가격이 너무 떨어져 갖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시죠? 한때 얼마였었나요? 1200불까지 갔다 지금 220불인데 왜 그럴까? 그것부터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ICO 통계인데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보스코인을 ICO 할 때만 하더라도 1500만 불 모으면은 역사적으로 빅5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성공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약 10배 가까이 올라갔고 실제로 거의 한 2000억 가까운 돈을 이제 모은 거나 마찬가지로 됐는데요. 어쨌든 그 이후에 이 ICO 금액이 굉장히 커지다가 특히 보시면 EOS나 텔레그램이 굉장히 많이 모았죠. 최근에 이게 급격히 빠지면서 그 ICO를 하려면 사람들이 이더를 많이 사게 되죠. ERC20 토큰 때문에. 근데 요즘 ICO 물량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ICO로 돈 모은 사람들이 뭐 월급 주기 위해서 어떤 ICO, 이더를 많이 파는 경향 때문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어쩌면 꽤 지속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더리움 킬러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죠. 이오스 아시죠? 이오스의 댄 라리머가 자기가 이더리움 킬러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고 약 4조 원을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팔고 있죠 지금. 근데 이 카르다노의 찰스 초스킨스하고 그 이오스의 댄 라리머 그 다음에 저하고 혹시 공통점이 뭔지 아시는 분? 예, 뭔가요? 예, 축하합니다. 제가 경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하는 것도 꽤 잘했어요. 예를 들면 댄 라리모하고 찰스 호스킨스가 공동으로 비체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스티밋이라는 걸 했죠. 스티밋도 상당히 잘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EOS를 했는데 저는 이 댄 라리모가 설계한 스티밋의 어떤 그 이코노믹스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또 EOS도 보니까 설계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죠. 지금 돈을 4조 모았고 전 세계 지금 5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차세대 리더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저는 리더가 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5월 달에 보스코인이라는 것을 출범시키면서 블록체인 3.0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했는데 보스라는 것은 블록체인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상하게 그 후에 나온 프로젝트들이 끝자리를 되게 EOS라고 붙이더라고요. EOS, 카르다노, 그 다음에 테조스. 이게 3세대 암호화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거버넌스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보스코인에서 이 거버넌스 문제를 굉장히 부각을 시켰고요. 그걸 이제 훨씬 더 발전시킨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금의 블록체인 구조는 너무나 한계가 많고 기술적으로 풀지 못하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고심을 했는데요.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2세대 이더리움, 3세대 테조스, 그 다음에 이오스, 카르다노 같은 것은 저는 그래서 이것이 퍼스트 파라다임이고 지금 넥스트 파라다임이 필요하다. 저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바로 이 컬러 플랫폼은 차세대 파라다임의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퍼스트 파라다임은 소프트웨어만 갖고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넥스트 파라다임은 하드웨어와 결합해서 반도체와 결합한 블록체인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도체와 결합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기는데요. 일단 성능이 한 1000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퀀텀 점프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넥스트 파라다임의 경쟁 시대이지 3세대 블록체인의 경쟁 시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컬러 플랫폼은 네 가지 빅건 퀀텀 점프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퍼프라고 하는 반도체와 결합해서 그야말로 진짜 P2P 솔루션, 오프라인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을 만들었고요.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로직 러너와 블록 빌더를 분리해서 효율성과 자세한 그 어려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면서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거, 기술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싱글 커런시 멀티 앱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D앱들이 단일 화폐 시스템으로 돌아감으로 해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에코 시스템을 저희 스스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픽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부자가 더 부자 되는 블록체인 세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이 네 가지의 어떤 기존에 없던 그 빅퀀텀 점프를 이용해서 차세대 블록체인의 넥스트 파라다임의 블록체인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고를 좀 특이한 걸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이 로고는 뭐 장난삼아 만들었습니다만은 애플을 블록체인계 애플을 되겠다, 컬러가 이런 뜻인데, 사실은 애플에서 좀 우리 회사를 소송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표절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광고 효과가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새로운 블록체인 시대의 애플과 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커스터머 그 소비자의 매시반 소비자의 시너지를 만드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TG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적인 레이팅 회사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달에 지금 프리 TG 진행 중이고, 다음 달에 메인 TG 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리스팅하고, MVP를 발표하고, 내년 초에 그 테스트넷, 내년 후반기에 메인넷과 칼라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출시할 겁니다. 자, 그러면 넥스트 파라다임의 핵심 중에 하나인 세미컨덕터 임베디드 가 과연 어떤 개념인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저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고요. 퍼프라고 하는 반도체는 피지컬 언클러너블 펑션이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복제 불가능한 기능을 가진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인데 지문처럼 고유한 일련번호를 갖고 있고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제조 공정 과정에서 거의 확률적으로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수보다 많은 가능성이 그 변수가 나오는 베리에이션이 나오는 그런 반도체를 제작해서 각각의 컴퓨터마다 각각의 칩, IoT 기기마다 탑재하면 해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해서 이 칩을 제작을 하고 이미 제작을 했고, 제가 직접 제작한 게 아니라 ICTK라는 회사가 6년간에 걸쳐서 이걸 제작했고요. 이 칩을 이용해서 블록체인 P2P 솔루션을 만드는 작업을 현재 몇 달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프 칩을 이용하면 직접 1대1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페이먼트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기존에 갖고 있던 패러다임, 블록체인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다른 건데요. 블록체인이 제3의 인증기관,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 거래하면 다수의 노드들이 블록 컨퍼메이션을 과정을 통해서 컨펌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신뢰기관이 다수의 컨센서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3의 신뢰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거죠. 근데 이 퍼프칩을 이용한 월렛은 제3의 신뢰기관 없이 바로 1대1로 거래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죠. 화폐가, 진정한 화폐가 되려면 전기가 끊어져도 혹은 통신이 끊어져도 오지나 어떤 재난지역에서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쓸 수 있는 바로 기술이, 진정한 P2P 기술이 바로 퍼플을 이용한 저희 컬러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요. 한 11월경에 시제품이 나오면 스마트폰에다가 USB 형태나 이 어떤 카드 형태를 갖다 대면 통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두 사람만 컨펌하면 거래되는 획기적이고 새로운 암호화폐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센트럴 뱅크,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피아트 커런시를 전자화폐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세상에 쓰는 사람이 몇십억 명이 되겠죠. 진정한 트루 P2P 트랜스퍼가 가능한 겁니다. 제가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하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느 하드웨어에서나 접목 가능한 것을 상상해왔고,
했는데 저희가 완전히 다른 접근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컴퓨터가 굉장히 빠르게 진화해왔습니다.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몸소 느끼셨을 텐데요. 지금 한 1980년대와 지금 비교하면 이 하드웨어의 성능이 약 만 배 늘어났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사실 제가 1977년도에 포트란이라는 걸 배웠고 1982년도에 베이직 랭귀지라는 걸 배웠는데요. 지금 파이썬이나 무슨 뭐 고어 랭귀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보면 지금 전자기기 혹은 인터넷 어떤 이런 쪽의 발전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훨씬 더 큰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블록체인도 소프트웨어만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되고 바로 하드웨어 발전과 결합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자,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질문하는 겁니다. 손 들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모르세요? 비탈릭? 비테린? 중국 사람입니다. 힌트 드리면 시간 관계상 제가 누가 우지한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예 맞습니다. 우지한이죠. 32살입니다 작년에 이익만 4조를 냈어요. 이 사람이 뭘 했냐? 바로 ASIC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그 마이닝 기술을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증거죠. 자, 블록체인 기술은 소프트웨어만 갖고 하는 것보다 하드웨어 결합, 특히 반도체와 결합이 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저희가 이 길을 가는데 무지하는 마이닝의 어떤 그 이걸 적용했다면 저희는 블록체인의 코어 기술에 적용한 것이 바로 컬러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시린랩스라는 회사가 저희하고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 전용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약간 다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약 10년 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이 A-peer-to-peer electronic cash 시스템이다. 하나의 어떤 전자적 화폐 시스템이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칼라코인은 D-True P2P Electronic Cash 시스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에 갖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얼마 전에 비탈릭 부테린이 7가지의 문제를 제시했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 집중돼 있다, 뭐 쓸만한 앱이 없다, 중앙 집중화됐다, 거버넌스 문제가 심각하다, 절도와 해킹 문제가 있다. 이 대부분의 문제를 퍼프라는 반도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지만 이 디센트럴라이즈를 포기한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오스나 카르다노 이런 것들은 디센트럴라이즈 포기하면서 거버넌스를 강화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점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다 개발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 비탈릭 부테린이 제기하지 않았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업계는 부자가 더 부자 되는 이상한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니 계수라고 아시죠? 제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지니 계수가 얼마나 될까요? 윤여준 박사님 얼마 된 거 보세요? 아 지니 계수 잘 아시잖아. 우리나라 지니 계수가 약 0.35쯤 됩니다. 선진국은 0.3쯤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클수록 이제 빈부격차가 큰 건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0.99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르고 이더리움 가격이 더 오르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빈부격차가 훨씬 더 커지겠죠. 이런 세상을 국가가, 전 세계 인류가 허용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빈익부 부익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암호화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류가 그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픽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는데요. 어쨌든 이 픽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받은 그 픽셀을 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그런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이용하면 이 월렛을 굉장히 액티베이트 할 수 있고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리퍼링 서비스를 위해서 통해서 굉장히 그 급속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돕는 마음씨 따뜻한 사람이 부자 되는 새로운 문명을 열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추구했던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컬러플랫폼의 픽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글 커런시 디앱 에코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디앱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사용자도 굉장히 작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50만 명 정도밖에 없고요. 가장 발전된 그 이더리움의 플랫폼이 디앱들이 막 500명, 1000명 이상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봤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는 자기들이 플랫폼을 만들고 당신들 디앱들 만들어서 우리한테 와라. 그리고 ICO에서 새로운 화폐 만들어라. 그렇게 되니까 수많은 화폐들이 건전하고 있습니다. EOS 위에서 만들어진 암호화폐만 지금 천 가지가 넘습니다. 서로 시너지 효과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우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디앱들을 10개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일 화폐 시스템으로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약간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어떤 그 단일 화폐를 쓰는 단일 경제권이 굉장히 큰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컬러 플랫폼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단일 화폐로 돌아가서 이런 파워가 생길 수 있지만 이더리움이나 다른 플랫폼들은 다른 화폐들이 서로 헛바퀴 도는 힘이 덜 생기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시브 그로스 전략이 가장 중요한 저희의 전략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한 10개 정도의 DF들을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2개 정도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기술적인 건데 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TPS가 지금 한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한 2, 3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퍼프칩이 생산되는 순간 100만, 1000만 건도 가능합니다. 거의 인스턴트 거래가 되고 블록체인에서 컨펌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블록 인터벌은 약 0.5초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컨펌메이션 타임이 약 1초, 1.5초에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내에도 이제 저기 최영규 박사님 저 앞에 계시는데요. 국내 팀도 있지만 러시아, 그 다음에 벨라루스 팀과 3개국에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기왕에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왔으면 1등에서 한 1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 코인을 하자.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굳이 보여드리는 것은 1등에서 20등까지 가치가 있는 것은 대부분 다 플랫폼 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 코인의 세계 선두를 도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 지금은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지만 앞으로는 블록체인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한번 선두주자가 되는 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계의 애플이 되겠다는 전략이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어떤 선두주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컬러